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미국의 과열을 원하는 상황, 미국이 과열을 원하는 상황, 그리고 현재 금리 뭐 등등 좀 해설을 해주실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허재환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허재환 이사님으로 좀 불러주세요. 아, 그럴까요? 가급적이면. 아, 이사님. 네. 이사님. 승인은 언제 하신 거죠? 올해 초에 했습니다. 올 초에? 네. 다 승진해. 근데 우리 3% 나오면 다 승진이야. 아, 요즘. 아니, 그럼 좀 그러면 안 되는 아닌가? 그럼 안 되는 건 아니죠. 잘 된 거죠.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허재환 이사님. 그럼 이제 더 위로는 이제 뭐 남았습니까? 이제 전무 이렇게 남으신 거예요? 센터장이십니다. 아, 센터장. 아, 허재환 센터장님. 네. 2022년 센터장님. 네? 아, 아닙니다. 그렇게. 아, 왜 설레설레해요? 자, 오늘 저 주실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쭉 뭐 빌드업 하시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과열을 원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 저는 미국이 과열을 원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2분기에도 금리나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다 좀 많이 높아지는. 네. 그래서 자료 지난주 이번 주 초에 나왔던 자료에서도 이제 제가 제목을 크레센도라고 지어봤는데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잖아요. 예. 크레센도. 아, 음악 시간에 배웠죠. 예. 전에 디크레센도는 점점 약하게. 예. 예. 그래서 올해 미국은 그런 형태 크레센도의 어떤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요즘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불평등이 굉장히 좀 심했는데 예. 올해의 화두는 또 백신에 따른 불평등인 것 같습니다. 예. 백신을 갖고 있고 백신 접종이 빠른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간의 이제 괴리가 더욱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빨리 백신 접종이 되고 있고, 네. 뭐 4월 달에는 뭐 디즈니 같은 기업들은 이제 테마파크 이제 개장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 그 2분기에 뭔가 그 소위 말하는 경제 재개 또는 정상화가 굉장히 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미국하고 영국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몇 개 나라들을 제외하면은 사실 지금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지만 네. 접종되지 못한 나라들의 상황은 여전히 굉장히 좀 그 팬데믹에서 그렇죠.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다르냐면 결국 이런 게 주식 시장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성장주가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흐름들을 뒷받쳐 줄 수 있는 또 다른 섹터들이 있는 국가들은 시장이 계속 이제 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대단히 나쁘진 않지만 좀 특히 이제 1월 이후에는 좀 약한 흐름들이 결국은 이제 백신 그리고 어떤 경기 정상화에 대한 어떤 시기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불평등이 결국 시장의 어떤 주식 시장의 어떤 성과를 그대로 좀 반영을 해주고 있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여기서 또 그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인프라 투자안을 비롯해서 계속 더 미국 경기를 과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네. 이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격차 그리고 로테이션의 어떤 그런 강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초점도 결국은 백신의 불평등 그리고 미국의 어떤 과열 조짐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이나 정상화가 아니라 과열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사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대부분 지금 한 5에서 6%로 좀 보고 있고 연준 같은 네. 경우도 6% 이상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는 뭐 2조, 3조 뭐 이랬는데 지금 그 한 4조 가까이, 4조 달러 가까이 스케일 정말 그것도 이게 나눠서 일부, 네. 2부로 이렇게 나눠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1부는 한 2조 한 2천억 달러 정도에서 예. 인프라 그다음에 뭐 이런 청정 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투자안을 만들려고 하고 네. 나머지 또 한 1.7조 달러는 이제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은 계속해서 어쨌든 정책이 더 이제 점점 더 세지는 거죠. 물론 뭐 4조 달러라고 해서 이게 이제 1년에 다 퍼붓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10년짜리 계획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연간으로 5% 6%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도 추가적으로 GDP 대비 약 한 2에서 3% 이상의 돈이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게 되면은 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뭐 올해도 굉장히 높지만 내년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안 올릴 거다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퍼붓고 있고 그러면 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과열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특히 이머징 국가들 중에 보면 지금 금리 올리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브라질, 네. 터키 네. 뭐 이런 데죠. 뭐 그런 나라들 뭐 물론 이제 정말 과열이라서 올리는 건 아니고 뭐 나름의 어떤 각자의 사정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꽤 많은 국가들이 작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 했던 많은 그 부양책들을 예. 더 이상 안 하는 국가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금리도 올리고 있고, 근데 미국은 금리도 안 올리는데 부양책은 계속해서 더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률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미국은 미국 정부는 굉장히 좀 과열을 원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사실 그 미국의 GDP 그림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렇게 쭉 예쁘게 우상향하고 하는데요. 네. 한 번씩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뚝 부러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좀 그 재밌는 건 뭐냐면 특히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예. 이렇게 한 번씩 경기 침체를 겪을 때마다 이게 그 성장률이 어떤 레벨 자체가 이렇게 한 번씩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극심한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은 잠재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잠재 성장률을 뭐 2에서 3% 사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제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이번 팬데믹 이후에도 성장률이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좀 안 좋은 게 중국과의 어떤 격차가 정말 5년 10년 안에 확 좁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어떤 그 경제 침체 위기 이후에 어떤 그 잠재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거를 막으려면 이걸 한 번은 굉장히 과열을 시켜서 네. 결국은 트렌드 그로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 그 궤도에 어쨌든 미국 경제 한번 팍 올려놓고 그 의도된 네.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경기가 나쁘고 뭐 어떤 그 실업률의 문제도 있지만 네. 어떤 국제 관계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이 정말 그 1등을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으로도 이제 국제적으로도 네.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그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사실 주가는 올랐지만 네. 미국의 어떤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생활 수준 이런 그렇죠. 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팬데믹 이후에 어떤 학력의 격차,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 간의 격차가 이제 더 벌어져 있고, 의료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지금의 격차는 거의 기술 격차이기 때문에 지금 과열을 시켜놓지 않으면 미국은 굉장히 힘든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많은 그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그 저성장 과정에서 이 불평등이 너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결과치로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네. 결국은 경기 과열을 시켜서 미국의 어떤 그 GDP나 어떤 성장의 궤도 자체를 이 과거의 어떤 궤적 이전으로 이렇게 돌려놔야 이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의 어떤 이런 격차가 계속 더 누적이 되면서 더 힘들어질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과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도 조금 더 저희가 지금까지 열어놔야 된다 약간은 조금 더 눈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고 어허.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을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도 저것 안 될 것 같다 그 이런 얘기가 있다가 쑥 돼버렸죠 네 거기다가 지금 그 허재한 이사 얘기한 것처럼 야 이거 1조 9천억 달러 한 것도 지금 대단한데 그러나 며칠 지나지도 않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뭐 2조 한다, 3조 한다니 4조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냥 그 혼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근저에 국민적인 그 미국의 총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중국과의 격차라든지 또 이 그 국가 내부의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뜨끈뜨끈한 정도도 아니고 불불 끓게 해줘야지 일단은 그게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더 무게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나라를 끓게 만들어 갖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 이것도 이제 목표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뭐 전체적으로 한번 푹 끓여 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흘러넘치게 해서 막 벌어진 양극화를 좀 해소한다는 게 결국 그러면 지금 한 10년 동안 빅테크들 뭐 돈 쫙 빨아먹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좀 뭔가 제재 혹은 뭐 세금 뭐 이런 걸 중세. 해갖고 네, 그런 거가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빈부격차를 좀 줄인다는 목적이 강하게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빨라. 이게 이제 뭐 그 요즘 미국의 언론에서도 이제 네. 프리런치, 그러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는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양책이 나오지만 그거와 함께 이제 증세가 나올 텐데, 네. 근데 이제 증세를 보는 그 관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그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과 같이 나오고 있는 그 증세 안에는 일단은 법인세 인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고 개인 소득세 인상, 그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인상, 그러니까 세금, 이 정도인데. 사실 아주 민감한 건 좀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캐피탈 게인에 대한 텍스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본소득세. 예. 근데 사실 자본소득세가 되게 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빼고 이제 법인세 인상, 그다음에 아주 최고 개인 그 최고 이제 개인 소득세 인상 이 정도 네.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증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좀 나쁘죠. 그런데 이 증세라는 어떤 강도도 사실 트럼프가 그 정부 때 이제 그 금리 세금이 낮아진 거에 한 절반 정도 되돌리는 거거든요. 완전 되돌리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감세안 때문에 미국의 이제 S&P 500 기업들의 EPS가 보통 한 15에서 20% 늘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벌던 실력에서 한 20% 이상 더 이익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이번 바이든 정부의 어떤 법인세 인상을 하면은 예. 이제 한 20% 그러니까 절반 정도니까 한 10% 정도 빠집니다. 근데 이제 올해 미국의 그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대체로 한 20% 후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10% 포인트가 줄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제 10% 이제 20% 이제 초반까지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이익 증가율 자체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돈이 많이 버는 정말 현금도 많고 돈이 너무 많은 기업들은 돈을 더 내게 되고 사실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이제 좋아지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들은 좀 안 좋을 수 있죠. 안 좋을 수 있지만 경기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다가 조금 이제 좋아지는 이런 시크리컬한 기업들 그다음에 소위 이제 밸류 쪽에 가까운 이런 기업들의 주식은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어차피 그런 회사들은 이익도 많이 나지도 않았고 혹여라도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세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렇지. 네? 그건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있는 몇몇 회사에만 부담이 좀 더 있는 그런 거네요. 네. 그럼 뭐
아니 죄송합니다. 더듬어. 아니 뭘? 그 빅테크 빼고 나머지 사면 돼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는 어떤 그런 큰 컨셉 하에서 보면 네. 이제 소재나 산업재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소재 산업재. 네, 철강 같은 철강화학 기계. 미국이 아니 우리나라요? 둘 다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우선 수혜를 받겠지만 네. 저희 한국도 그 이런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될 때 저희도 팔 수 있는 물건들, 네? 팔 수 있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미국 경기가 정말 좋아지면 예. 한국이 제일 잘 팔았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타이어 이런 것들도 많이 팔았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핸드폰도 많이 팔고 이제 이랬는데 사실 그거 빼고도 철강도 많이 팔고요. 생각보다 화학도 많이 팔고 저희가 나름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그 미국의 어떤 인프라와 같이 갈 수 있는 산업들은 네.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재 네. 같은 쪽이면 미국 사는 게 나아요, 한국 사는 게 나아요. 정프로보다 더 내가 진짜 아무래도 미국이 좀 더 나을 것 미국이 같아요. 미국이? 네. 그러면 그 미국에서도 소재 산업재 중에서도 올해 아니 작년에 굉장히 그 적자 폭이 좀 컸는데 올해 조금 이익으로 돌아올 만한 이런 회사들을 하는 게 낫려나? 왜냐면 세금을 좀 들낼 테니까. 네. 그렇게 할까요? 뭐 예. 그러니까 좀 대표적으로 네. 캐터필러 같은 회사들. 아, 굴삭기. 그다음에 이제 그 디어라는 존 디어. 예. 디어 뭐 하는 농기계. 예? 농기계. 농기계? 아, 초록색에 왜 이렇게 사슴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몰라? 존 디어 클래식이라고 골프 대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존 디어라고. 아 농기계? 네. 그리고 농기계가 우리나라로 치르면 대동공업 같은데지. 농기계가 잘 될 이유는 뭐예요? 이제 그 농자가 붙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아, 전반적인 어떤 인프라 투자에 기계들이 동원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하니웰 같은 기업들도 되게 좋게 보고요. 하니웰, 예. 하니웰, 예. 하니웰은 뭐 하는 회사예요? 그것도 이제 꿀 만드는 회사인가? 그 저거 아니에요? 공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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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자 제어 장치 같은 것들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단순히 도로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약간 스마트하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 기계로 전자 장비를 이렇게 통제하는 것들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니웰. 하니웰이라고 옛날에 LG 그룹하고 합작하고 그랬어. LG 하니웰. 그래요? 허니웰. 네. 꿀잘할 뭐 이런 건가? 아, 이름이 뭐 허니웰은 무슨 뜻이야?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제 요런 소재 산업. 아, 근데 오늘 진짜 허재현 이사님 어우 진짜 하고 싶어지네. 네. 네? 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반건조 차인프 이렇게 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내 한 가지만 더 질문. 네네. 크레센도가 점점 강하게잖아요. 네. 크레센도. 네. 근데 이제 점점 강하게 종착역이 여기를 이렇게 썼어요. 과열을 원한다. 과열을 해놓고서 가로치고 오버히트라고 썼단 말이에요. 오버히트지 버블은 아니죠. 과열과 버블은 다르잖아요. 네. 아 다릅니까? 다르죠. 아, 그놈이 그러니까 그놈 아니에요? 버블,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에 전혀 버블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부 버블은 좀 있는데 저는 이건 이제 금융시장의 일부에 있는 버블이고 거품이지 이게 전반적인 경기의 버블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금융시장의 버블과 지금 실물 경제 쪽에서의 어떤 온도 차이는 분명히 좀 있는데 예. 이게 오히려 그 실물 경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은. 예. 이제 그쪽으로 이제 투자가 많이 되면 금융시장에 있는 일부 거품들은 의외로 꺼지면서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버히트라고 말씀드린 거는 오히려 이제 실물 경기가 정말 뜨거워지면 예. 금융시장만의 어떤 거품의 문제는 오히려 역으로 더 좀 건전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이제 오버히트라는 과열은 증시 쪽의 금융시장의 과열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경기 실물 이쪽에 과열 경기 실물을 버블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네네. 이 오버히트니까 그러니까 훨씬 뜨거워지면 금융시장에 간헐적으로 보이는 과열 혹은 버블이 정당화되는. 아, 네. 네. 이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물과 금융의 괴리를 얘기하잖아요. 네. 이쪽이 오버히트 되면 이쪽은 뭐 아주 미직직은한 거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그럼 좋은 거네. 좋은 거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기사 중에 좀 재밌었던 게 그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그 이제 재난지원금 예로 치면 재난지원금을 1인당 1,400달러를 받았잖아요. 네. 그 돈 중에 일부가 이제 주식 투자로 가는데 이게 작년에 주식 투자할 때는 이제 개별 주식으로 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게임스탑 같은 그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많이 가면서 약간 투기적인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그 물론 아직 보름 정도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펀드 쪽으로 간다고 하네요 돈들이. 아, 저 좀 올랐으니까 좀 보수화된다는 뜻이구나. 예, 약간 이제는 뭐 이 종목 뭐 이거 이렇게 안 가고 이제는 펀드로 약간 이제 좀 변동성을 줄이면서 그 좀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투자로 미국 사람들이 지금 또 일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돈들 중 일부가 그쪽으로 또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변동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캐시우드의 아크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고. 워낙 많이 몰렸어요. 사실 그게 개별 기업보다 더 그러니까. 네. 네? 아 경기 과열 그러면 아 주가 과열은 정당화되는 요 그림으로 나는 신뢰가 가요. 아 좋습니다. 제가 허재환 이사님을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건조 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최고입니다. 네? 채팅창에 자꾸 이게 그렇죠. 반건조 지금 아니 반건조 차임표 얘기가 나와갖고 진짜 잘생기셨어요 우리 허재환 이사님. 진짜 계속 보면은 솔직히 그분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죠. 차인표 솔직히 뭐 볼 거 뭐 있습니까? 아니 또 위험하다. 아니 허재현 의원님이 훨씬 더 허재현 이사님이 아니 얼굴 진짜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저 TV로 아니 화면으로 아, 보셔서 그런데 중학 때 신혜라 씨 팬이었는데 신혜라 씨요? 응. 갑자기 아 그래서 차인표 군대 있을 때 아 신혜라 씨 하, 정말 그 옛날에 책받침도 있지 않았습니까 신혜라 씨. 그럼, 네, 이상화 신혜라 PBK츠 네. 우리 저 허지현 이사님은 누구였죠 책받침? 책받침 없긴 했는데 그 시대에 함께 공감할 수 있었던 책받침이 없었어요? 네. 이상한데 책받침을 썼었어? 아니 왜 공책 뒤에 아니 책받침에 연예인이 있어? 있죠. 아 우리 그런 적은 없어. 아이 왜 또 없으신 척 하기 이제 한문 있잖아 한문 한문 천자문 있잖아 아 이거 코팅된 거 있는 거 그걸 했지 아 천자문 아 맞다 그것도 있었다 아 천자문 아 맞네 천자문 있잖아 와 그 빽빽하게 조그만 글씨로 쭉 있는 그렇지. 거 아 그게 있었네요 아 책을 넘길 때도 공부를 했어야지 아 맞네 아 천자문이 있었네 그게 내가 한문 잘하잖아 아 맞아 좀 저학년들은 저 구구단 맞아 좀 놀라가면 천자문 아 기억납니다 자, 하여튼 아침에 저희가 얘기가 좀 새긴 했는데요. 오늘 핵심은 미국 경기는 미국은 오버히트. 지금 과열을 원한다. 오버히트를 원한다. 오버히트를 원한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지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염승환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